영상 미디어 콘텐츠 계열 방송 MC 쇼호스트 전임 교수 유진희 그리고 네, 함께 진행을 맡은 방송 MC 쇼호스트 4학년 허기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장래 무한한 성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 하나와 식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성경의 말씀을 해주신 양정이라는 분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들의 졸업식 날이어서 그 모든 날이 좋았고 눈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졸업장 성명 김지훈. 이 사람은 본교 공연연기예술계열 전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중앙예술실용학교 학장 양정현 축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학사고의 수를 양정현 학장님께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라는 더 큰 무대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스마일! 전체 수석 공연연기예술계열 전다솜. 위 사람은 공연연기예술계열에 입학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통해 전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기에 이 상태를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중앙예술실용학교 재단 설립자 김민성.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전체 차석 음악예술계열 5예1. 위 사람은 음악예술계열에 입학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전 과정을 차석으로 졸업하기에 이 상태를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재단 설립자 김민성. 종합예술실용학교의 명예를 뒤높여주길 기대합니다. 자, 표창장 성명 양익환. 위 사람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였기에 미래의 예술계를 이끌 재원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정대경.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표창장 성명 이준구. 이 사람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였기에 미래의 예술계를 이끌 재원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연극연출가협회 회장 성준현. 회장 박성현. 이 사람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 생활을 수행하고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였기에 미래의 예술계를 이끌 재원이라 기대되는 마음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종일. 축하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표창장 성명 박선희. 장계인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으며 연예산업 분야의 위상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선진화와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할 재원으로 기대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수상 모델협회 장상 성명 최인아. 이 사람은 타의 모범이 되며 모델로서 큰 가능성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 회장 양의식. 축하합니다. 네, 모델 학생들 기념 촬영입니다. 네, 찰칵. 표창장 성명 강명수.
우리 학생은 학교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학교 영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조명감독협회 이사장 박만창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표창장 성명 허기웅. 이 사람은 영상 미디어 콘텐츠 계열 방송 MC 시호 수탁생으로 평소 성실한 학교 생활과 우수한 실력으로 학교와 계열에 기여한 공이 크며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방송진행자연합회 회장 이기상 축하합니다. 네, 상장 마음껏 펼쳐주시고요. 자랑해주세요. 허기용 권세란 학생이었습니다. 상장 무수 작가상 성명 곽민지. 이 학생은 평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회 회장 신항식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상장 성명 노우경. 이 학생은 패션 전공자로서 뛰어난 재능과 열정이 넘치며 우수한 패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패션협회 회장 원대연.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개구리 뒷다리. 협회장상 성명 구함비.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에도 남달리 특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메이크업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므로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 메이크업 전문가 직업교류협회 회장 안미연. 축하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협회장상 성명 김보연. 이 학생은 대학생활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대한두피모발전문가협회 이사장 이현준 축하합니다. 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표창장 성명 유길현. 이 사람은 학교 및 협회 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국제 스트릿댄스 협회 회장 박춘우 축하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현창장 성명 박예슬. 이 사람은 학교 및 협회 발전에 공헌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회장 장유리. 네, 축하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우리 두 여학생들 정말 귀엽네요. 네, 오붓하게. 상장 성명 이아영. 이 사람은 실기 능력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한국현대무용협회 회장 김혜정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대단히 유명한 무용계열입니다. 표창장 성명 박소현. 이 사람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실용음악예술계열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본상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연주자협회 회장 함춘호. 네, 감사합니다. 표창장 성명 최유정.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모범이 되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 이철구.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저렇게 촬영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수상 공연연기예술계열 최혁희. 이 사람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본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네. 양정함.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상류상 성명 윤수현. 이 학생은 창의적인 대외 활동을 통해 학교 이미지 고양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양정현. 네.
자, 하나, 둘, 셋. 자유상 성명 이형 레. 위 학생은 자유로운 사고와 창작 활동으로 발전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양정현. 네, 축하드립니다. 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날만 기다립니다. 성명 이동승. 위 학생은 능동적인 사고방식과 전공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학장 양정현. 저도 뭐 교수님 덕에 네. 좋은 학교에서 많은 가르침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상을 알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재학생 대표로 졸업식 송사를 하게 된 공연주장 콘텐츠 기한 학회장 예수정입니다. 오늘의 이 영광된 자리까지 함께한 나날 모두가 내일을 위한 귀한 순간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들과 선배님들의 앞날에 축복을 빌며 송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생 대표로 박사를 맡게 된 공연연기예술계열 11학번 이영래입니다. 앞으로 모두 꽃길만 동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든 배움의 터를 떠나는 걸음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야말로 우리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발자취는 곧 후배들의 앞날이 되고 예술계의 허수가 될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3월 4일 졸업생 대표 이형태. 네, 서로의 발전을 위해 응원하고 또 동료 아예! 싸!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같이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아, 우박이 따로 없네요. 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로써 2017년 제14회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졸업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